반말로 전화했거든요. 반말로요? 네. 그래. 너는 이름이 뭐니? 안녕. 아, 할 수 있다. 오케이. 타이틀곡이 너무 잘 나왔거든. 이번 노래에 확신이 있어. 반! 4.5 정도?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어가지고 스트레이키즈라는 팀의 매력을 많이 보여줄 수 있고, 그리고 곡들의 퀄리티들이 이번에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. 또 이 앨범을 위해서 정말 이까지 갈고 잇몸까지 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, 왜 0.5를 나눠 이게 냅뒀냐, 그만큼 더 성장을 해야 할 공간을 냅두려고. 근데 뭔가 5점 주기에는 너무 뭔가 하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4.5점을 줬어. 나는 아무래도 훅, 이 별의 반짝임을 표현한 이 훅 안무가 굉장히 다채롭다고 생각을 해. 이번 퍼포먼스 자체가 춤 스타일도 이 구간별로 좀 다른 게 매력인 것 같아서 볼거리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. 10점. 이것도 스윙의 만족도? 감히 내가? 간만에 스키즈가 스키즈했네. 뭔가 기강을 잡고 싶었어. 스키즈의 기강을. 스키즈한테 뭘 기대를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, 많은 고민들과 함께 만들어진 앨범인 것 같아. 처음 들어보고 무슨 노래지? 뭐지? 하면서 계속 듣게 되는.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노래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만족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, 사실은. 그래도 스테이가 좋아할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말 그대로 별 다섯 개 받지 않을까. 뭐 너무 다 줘버리면은 또 재미없으니까 약간의 밀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. 고마워. INA 5점. 트레일러부터 뭔가 ENE의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고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서 솔직히 보면서 되게 놀랬고. 5점. 곡을 쓴 사람이니까 곡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싶어서 5점을 준 것 같아. 이건 뭐 누구나 빠짐없이 다 좋았다고 생각해. 승민이의 이번 소활 10점. 말하자마자 목소리가 들리네. 4점. 벌써 5점을 줘버리면 우리의 다음 앨범과 다다음 앨범에 뭔가 기대치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딱 4점만 주고 다음 앨범을 위해 1점은 남겨놓을게요. 5점 맞지? 4점이라면 그 정도면 뭐 나는. 근데 이유가 뭐래? 아예 안 들어봤다면 모르겠지만 한 번만 들을 순 없는 노래일 거야. 내가 제일 아끼는 앨범이 될 것 같아. 스트레이키즈를 표현하기에 되게 거의 100%에 가까운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,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넣었고 솔직히 영혼을 갈았다고 생각을 해요. 5스타라는 제목에 걸맞게 굉장한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 일단 들어보면 후회는 안 할 것 같아. 근데 아마 스포티파이로 들어야지 더 노래가 좋게 들릴 것 같아. 뭐 늘 항상 하는 말이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 이번 앨범은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. 5스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또 앞으로 많이 들어줘. 고마워. 안녕.